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5일 글로벌 탑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오즈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글로벌 탑 통합조회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6개국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지금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요. 사이폰투타 본부장님, 마이크 사용을 어떻게 좀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언어 선택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재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원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계에서 네,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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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결단 및 활동 스피치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중국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샤이먼 탑센터 소속입니다. 천 페이링 세즈 마스터님을 모셔서 스피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중국 나와 주시겠어요? 천회이링 사장님 마이크 열어 주시고요. 开讲啊. 好的，亲爱的爱多美家人们，大家好。我是来自安梦顶峰厦门顶峰服务中心的营销经理，我叫陈慧玲。 感谢给我这样的一个分享机会。我居住在福建厦门，我的指导老师是安光浩、徐顺礼老师。 Recording in progress. 从哪里开始啊？ 我居住在福建厦门，我的指导老师是安光浩，徐顺礼老师。现专职经营爱多美事业，在经营爱多美事业之前呢，我开办了一家幼儿园，已经有21年了。 那我接研爱多美呢，是在2020年的10月份认识的爱多美。因为之前用过许多品牌的护肤品，没有改善我长斑的皮肤。后来呢，经过我同学的介绍，使用了清洁湿片套和艾斯洛特6件套。 使用了2个月之后呢，我的皮肤有了很大的改善。 저는 제품을 쓰면서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제품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왔습니다. 오케이.
好的。저는 화장품으로부터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애터미의 해머힘 홍삼단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들리시나요? 你应该选择韩国语。对对，韩语。对，你应该选择韩语。这样的话，您可以听我讲。네차대리사장님한국어선택해야됩니까저천혜링사장님한국어선택해야됩니까아천혜아천혜링사장님은제자가한국어화네아但是我听不到我们的翻译老师的声音呢我现在选择韩语哦已经对呀、啊。现在已经选择韩语了。但是我选择韩语，我就听不到欢迎老师的声音嘞。哦，等一下。现在应该可以听到了。哦，现在听到了。嗯，好的。那要重新来吗？还是？重新来吧。重新来呀、啊！嗯，赶紧。好的，亲爱的爱多美家人们，大家好，我是来自爱梦顶峰厦门顶峰服务中心的营销经理，我叫陈慧玲，感谢给我这样分享机会。오차가좀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저는애터미사업을진행하고있는천혜림이라고합니다继续吧。我居住在福建厦门，我的指导老师是安光浩徐胜利老师。네안광호본부장님서술래본부장님을모시고애터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今年专职爱多美事业，在经营爱多美事业之前是开了一家幼儿园，已经有20年了。继续。我接缘爱多美呢，是在2020年的10月份认识爱多美，因为之前用过许多知名品牌的护肤品，没有改善我长斑的皮肤。后来经过我同学的介绍。使用了清洁10件套和艾斯洛特6件套。使用2个月之后呢，我的皮肤有了很大的改善。好的，피부때문에많이고민하고있을때저는애터미제품을친구로부터전달받았습니다그때애터미이브닝4종과6종세트를전달받고저희피부에많은개선이저희피부에많은개선이있었습니다그래서애터미에대해서더알아보게되었어요就这样让我对爱多美的产品呢产生了认可，于是我又使用了其他的产品，比如焕丽饮、红参丹，还有益生菌。네화장품을통해서생긴저의확신과믿음으로저는애터미건강식품에도관심을갖고해머힘과홍삼단등등제품을애용하기시작했습니다那因为爱多美产品真的是太好了，优良品质还超值价格。使我对爱多美的产品呢产生了厚爱，用一样爱一样。애터미의제품을쓰면서저는확신이생겼습니다제품이너무좋았고그때부터한가지한가지제품을애용하기시작했습니다因为经营幼儿园这么多年下来，各种的压力特别的大，收入与支出呢也不成正比，甚至到了亏损状态。유치원사업을오래하고있었지만그것마저도이제는이제불확실한그런이제상황에놓여있었고제가노력하는거에비해서제가벌어들이는수입은아주미미했고많이망설이고있을때였습니다
因此呢，我通过认真的了解爱多美公司的事业模式以及奖金制度，今年呢，我果断的停掉了幼儿园，专职来经营爱多美事业。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었고, 보상 플랜을 통해서 애터미 비전을 확실히 보게 되었으며, 저는 올해부터 전직으로 애터미 스타업을 하고 있습니다. 因为爱多美事业呢，一定能给我带来实现金钱自由、时间自由的梦想。애터미 사업은 저에게 시간과 돈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那在6月20号，张一然高级营销总监、安光浩、徐顺礼营销总监来到厦门顶峰服务中心，给我们做事业指导，传授丰富的经验。이번 6월에 장계란 총장님과 서순례 안광호 본부장님이 저의 중국에 파문에 오셔서 저희한테 풍부한 사업 경험을 전수해주고 가셨습니다. 让我们学习到了更专业的经营方式，指导我们要制定明确的目标。今年10月份，我将挑战高级营销经理。그로부터 저희들은 더 애터미에 대한 확신과 그런 이제 풍부한 경험을 들으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를 도전하겠다는 새로운 꿈이 또 생겼습니다. 我要按照成功八部曲重新列名单，进行邀约，分享爱多美产品，从爱用者中寻找事业伙伴。저는 더 애터미 제품을 애용했고, 그리고 많은 제품을 전달하면서 그 소비자 그룹에서 사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与此同时，我也会协助我的伙伴一起奔赴事业，一起做好邀约体验以及后续服务。让我的伙伴呢也一起成长起来。그리고 그 소비자들과 함께 그 속에서 나온 사업자들을 통해서 인맥 파괴하고 그 소비자들이, 그 사업자들이 또 소비자 구축을 할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经营爱多美事业呢，它是符合时代的发展趋势。只要勇于怀揣梦想，并积极付诸于行动中，相信不久的将来，我们会在顶峰相见。我的分享到这里，感谢大家的聆听。애터미 사업은 지금 시대 흐름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이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안에서 저희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웨이링 사장님, 중국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제품에 감동이 와서 시작된 애터미 사업, 정말 승승장구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 사랑 나눔 탑센터 소속입니다. 김아현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욱 국장님, 허미애 국장님, 장유진 팀장님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암사 사랑 나눔 탑 시너지팀 세일즈 마스터이자 미래 임페리얼 마스터 김아연 인사드립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알바를 하면서 전업으로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동생이자 스폰서이신 김혜원 팀장님께 애터미를 전해드렸고, 영상 시청과 스폰서님들의 미팅을 통해 알아가면서 이상훈 국장님과의 미팅에서 애터미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라면 우리 세 딸에게 멋진 미래를, 행복한 삶을 선물해 줄수 있고, 내가 살아온 가난한 삶을 물려주지 않아도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현재 4월 판매사 도전에서 성공했고, 하루 10명이 아닌 10곳을 돌자라는 계획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많게는 6명, 4명, 하루에 10곳이면 20명에서 30명을 만나면서 애터미 회사와 제품과 마트 체인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애터미를 전하고 있고, 만나지 못하면 영상 시청과 안부 문자, 그리고 제가 써본 제품 감동과 제품 설명을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 사장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집에서 화요일마다 만나서 제품 설명과 제품, 감동을, 사업 설명과 제품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절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엄마 꼭 성공해라고 응원해 주는 우리 막내딸. 제가 장애를 가진 우리 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공의 길을 향해 걷듯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간절한 꿈들이 있기에 함께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7월 하반기 세미 도전으로 24년 1월부터 다시 로또 판매사를 위해 도전하며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 김혜원 팀장님, 생명 같은 애터미의 끈을 제 손에 쥐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스폰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너지팀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너지팀 김하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김아연 사장님께서는 또 감동을 늘 하시면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김아연 사장님, 애터미에서 큰 성공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클랜드 탑센터 센터장님을 모실 텐데요. 우리 강미애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어요? 강미애 사장님, 마이크를 열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오클랜드 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클랜드 탑센터장 강미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선 본부장님과 양호 본부장님, 김영옥 국장님, 그리고 최문경 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큰 딸아이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애터미 오롯 공장을 가서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DNA를 가지고 계신 많은 스폰서님들의 눈망울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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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직은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빌려쓰는 정수기라는 W그룹 회사에서 직급 상무까지 도전을 했었던 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과정과 동기는요. 이곳 뉴질랜드에서 젊은 사장님 노경욱 팀장님께서 건강식품 샵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고 그리고 전 세계가 동결된 코로나 시즌에 2021년도에 애터미에 대한 비전과 애터미에 대한 시스템 소득에 대한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한 2년여 동안에 하늘길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노경욱 팀장님의 어머님이신 최문경 팀장님께서 김영옥 국장님과 동시 카톡을 연결해서 애터미 제품과 또 동영상담과 또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 애터미 DNA를 잘 전수를 해 주셨고요. 그때는 뭔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터미 시스템 그리고 애터미 동영상방을 통해서 제품을 마음껏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오롯 공장에서 원데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나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애터미의 절대 품질 또 애터미의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은 너무 좋았는데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조직이구나. 애터미의 DNA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내가 내년 3월까지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그전에는 저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갔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오롯 공장의 그 공주라는 그 지역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전 세계
그리고 전국의 애터미를 사랑하고 애터미 회사 안에서 애터미 DNA를 가지고 열심히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분들을 그 바라봤을 때 그 간격을 모아서 이곳 뉴질랜드에서 처음부터 다시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는 회사 안에서요. 내년 3월 오토 판매사가 되기까지 또 이런 말 마지막 그 스피치를 마무리하면서 계란을 바깥에서 깨뜨리면 후라이가 되는데 안에서 깨뜨리면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말이 정말 오롯공장의 세미나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한순간도 잊혀지가 않습니다. 저희 안에서 애터미의 DNA를 깨트려서 함께 시스템 소득, 함께 애터미 DNA를 만들어내는 오클랜드 탑 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추천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3분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지금 사회자를 맡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만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강미애 센터장님께서 네,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정말 애터미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미애 센터장님, 뉴질랜드에서 사업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되는 멋진 리더가 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토론토 탑센터 소속입니다. 네, 박영미 세이즈 샤론노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 탑 소속 글로벌 전략가 박영미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영수 국장님, 곰영 본부장님이십니다. 저의 원래 직업은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어머 영어 너무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영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자격증을 땄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6개 과목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붙을 때까지 시험 봤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도 저한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페리얼 될 때까지 정말 재심 합력해서 모든 걸 인내하고 끈기로 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교회 지인을 통해서 제품이 저에게 왔고요. 모든 제품이 좋았습니다. 특히 비비크림이 너무 좋아서 완전히 반해서 정말 행복함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사업할 생각이 정말 1도 없었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 요구를 계속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이 노동소득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후에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할 때 곧바로 시작하지 않았고 몇 달 동안 계속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를 해보지 않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좀 두려웠던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조사 끝에 고민 끝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 2018년도부터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애터미의 사업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언어와 그리고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민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애터미 사업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저희 팀들은 꿋꿋이 묵묵히 이 일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캐나다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 5월부터 팬데믹이 풀려서 이제 원데이 오프라인 세미나와 석세스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이 모든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요. 아주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오셔서 많은 비전을 저희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 페이셜 스킨케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운타운에 우리 리사 사장님, 미미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랑방을 통해서 그리고 토론토탑 노스옥 업타운에 있는 저 세일 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의 무료 페이셜 스킨케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제품을 더욱더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로 오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소개와 소개를 계속 이어지면서 그 휴먼 네트워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무스데시라고 팀장님이 미얀마 분이신데 라이브로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라이브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초연결 사회 시대에 맞춰서 서로 연결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한테는 나를 브랜딩화하라. 애터미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저의 영어 이름은 에스터이거든요. 에스터라고 생각이 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을 때, 무쌤 아니면 리사라고 여러분이 애터미가 되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최고급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한테 오는 모든 고객은 다른 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로 우리가 제품과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커스터미 소비자가 한분 계신데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이 해몸을 통해서 이 당뇨가 조금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셨어요. 처음에 이 해몸을 드셨을 때 리액션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겁을 먹으셨는데 한달 정도 복용을 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시다 보니까 이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온 가족이 해모임을 드시고, 온 가족이 화장실에 쓰는 모든 세제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 구매하고 계신데요. 심지어는, 강아지, 패드, 강아지, 먹는 음식까지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분이신데,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것 소리 들리시나요? 네. 우크라이나 분이신데, 이 제품을,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더 자랑스럽거든요. 우리가 애터미인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애국자잖아요. 이 애터미 제품을 지금 전 세계 글로벌로 향해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에 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자가 아니신데 본인이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전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이제 버팔로 비즈니스 출입을 갔다 왔는데요. 다녀왔는데 이것은 저의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버팔로 비즈니스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은 영어가 좀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우리 무스의 팀장님이 카렌 언어와 버미스 언어를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통역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애터미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함께 하면서 서로 재심합력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각자의 달란트를 서로 한대 뭉쳐서 한 몸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즐겁고 재미있고 임페리얼은 반드시 갈수 있다라는 확신하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어 세미나나 그리고 카렌 미팅, 버미스 원데이 미팅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어 세미나에 많은 우리 분당탑 성공자분들이, 성공자 선배님들이 오셔서 정말 라이브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귀한 렉처, 비전 성공의 비전 렉처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아니었다라면 여태까지 어떻게 이 애터미를 끝까지 지고 왔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분당탑의 모든 시스템을 각자의 나라에서 잘 활용한다면 반드시 임페리얼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올해 10명의 오토 판매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소대나무처럼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10명의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저희 산하 사장님과 파트너님과 석권사님과 정말 환희를 외치며 정말 우리가 성공했다, 해냈다라는 기쁨을 서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전략가 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미 국장님께서 제품을 통해서 정말 활발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10명의 오토 판매사를 반드시 육성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열정 넘치시는 스피치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승급 스피치는 아니죠? 네, 오늘 이렇게 스피치를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탑그룹에서 정말 이분이 안 계시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 오늘 또 리더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앞장서서 이렇게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너무나도 훌륭하신 네, 리더님이십니다. 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오늘 리더 메시지를 해 주실 텐데요. 또 어떤 내용을 또해 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마스터 백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스폰서가 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코로나에 오픈해서 스폰서들이 한 번도 방문 못하고, 이제서야 중국을 방문해서 정말 스폰서를 만나는 그 기쁨이 좀 감회가 좀 많이 깊었다. 깊었지 않겠나? 저도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서 중국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탑이 많이 모였네요. 송파탑이. 송파인가요? 네, 송파탑.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줌할 때마다 송파탑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우리 원주탑도 많이 계시네요. 원주탑 안녕하세요. 네. 동대문 탑도 최고 일찍 들어오신 것 같아요. 동대문 탑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분당탑에 자장격지가 있는데, 분당탑도 많이 있네요. 네, 분당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안 잡고 시작해갖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마이크를 하네요. 예, 코로나 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좀 많이 분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이 집에서들 다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스템이 계속 회사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많은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 사업자들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빠른 성공이 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빨리 좀 성장한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들 좀 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일을 해야 되고 또 목표가 없이 리더가 목표가 없이 일을 진행하면 한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유를 하나 할게요. 네. 제가 나름대로 탑센터의 성공자의 마인드를 쉽게 메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탑센터 모두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서도 됐습니다. 이것은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단장님 마이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네. 소리가 잘 들리질 않고요. 자꾸 끊기거든요. 단장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소리가 잘 안 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네네 돼요. 네 아우 야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를 바꾸든지 할게요. 이게 마이크가 아 센터에서 모두 이것을 실천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탑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탑센터가 단장님 죄송해요.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소리가요. 막 울리고 끊기고 그렇습니다. 정말 나가셨고요. 소리 공유.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단장님 안 괜찮아요. 소리가 오늘 단장님 그 컴퓨터 소리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많이 울려요. 네 많이 소리가 울리고 끊기고 그렇습니다. 언어선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 네, 되어 있고요. 계속 통화 중인데. 그리고 임병주 팀장님, 죄송한데 우리 모두 다 음소거를 한번 다시 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단장님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잠깐만요. 이런 적이 없는데.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본인 사무실에서 보는 게 결국은 좋은 거 같아요. 예, 괜찮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것을 센터에 스피치 할 때란다. 모든 시스템을 마무리할 때 성공구 대신 이거를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센터장님도 아셨죠? 사진들 찍었나 모르겠네. 네. 이게 보면 제가 애터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최고 강점이었죠. 내 사업을 잘 하다가 애터미에 들어와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맞춰서 일을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먼저 저는 출근을 먼저 하자. 매일같이 출근을 하자.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실천하자.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물론 경험은 있었지만, 애터미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애터미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또, 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출간과 모든 센터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가자. 예. 그리고 모범이 되자. 예. 모범이 되자. 예. 실질적으로 우리 저와 함께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노종구 단장님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 우리 노종우 스폰서님 보면 시스템에 없어도 될 사람인데 왜 시스템에 가 있을까? 그렇죠? 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시스템에 합류를 해야 내 파트너들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내게 올 파트너들을 위해서 내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파트너들을 안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부터 솔선수범으로 해야 된다. 네. 그게 이 사업의 답이에요. 내가 앉아있지 않는데 내 파트너가 앉아있게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질 않는다. 그러면 파트너가 개인의 성장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드에 나가서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다. 예. 자, 우리는 애터미란 도구를 다 똑같은 제공을 했는데 왜 누구는 성장을 하고 성장을 안 하냐면 모두 본인에게 탓이 있다. 본인에게 탓이 있다. 본인을 돌이켜보고 예. 본인에게 반성을 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내가 모범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 안 되는 거를 탓을 하죠. 탓. 네. 누구 탓? 스폰서 탓? 파트너 탓? 네. 본인은 시스템에 참여도 하지 않고 네? 월 5천만 원, 월 1억 버는 일을 출근도 하지 않고 그저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날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센터에다가 그다음에 회사 시스템에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뒤로 하고 모든 것을 애터미가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공은 자꾸 멀리 있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데도 그 가까이 있는 것을 찾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행동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온 그 결과가 본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파트너를 하게끔 만들고 스폰서한테 떠넘겨서 하게끔 만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업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매일 스폰서와 상담하기인데 그 상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상담하면 뭐해?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남의 얘기도 듣고 그걸 참고 삼아서 내가 실전에 가서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것을 상담을 해서 한 가지라도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과의 상담을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좋은 인을 갖고 내가 움직여주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활동을 하는데 상담을 하자. 상담하면 뭐해?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죠? 그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야?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일 스폰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하자. 이게 있어요. 정말 일들 잘하는데 다 잘해. 뭐든지 다 잘해.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그죠? 그 다 잘한 것들이 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본인의 마이너스 요인이죠. 다 잘한 것들이 뭐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진짜 리더라면 모든 세미나 또 파트너들이 오기 이전 1시간 전에 리더들은 다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들 상담해 주려고 기다리고 언제 왔는데 항상 스폰서가 먼저 와 있어.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무리 안 와도 10분 전에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은행일치예요. 말은 달콤하게 아주 잘 해놓고는 본인의 행동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지키지 않을 약속은 말로 뱉지 마라. 내가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파트너들한테 동기부여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돌아서면 뽀록날 일을 그냥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고 가볍게 이렇게 본인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 사업에 결국은 파트너들이 다 떠나게 되고 그냥 아니라는 식으로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모든 비용을 더 지폐해야 하죠.
모든 비용을 드칩해야 돼. 리더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다 드칩해 하세요. 이것이 탑 그룹의 문화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비용 문제 때문에 스폰서들이 후원하는 게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트너들을 거지근성으로 만들지 말자. 네. 돈 번다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고 한 사람한테 뜨는 것이 얻어먹는 것이 이 사업은 개인의 사업이고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탑그룹 모든 센터, 모든 사장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비용을 더치페이 하는 사업자들이 되시기 바랄게요. 이것만 지켜진다면 여러분들 사업은 정말 잘 됐나.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시스템이 끝나면 성공구호 대신 이것을 외치게끔 그래서 정말 사업자당 사업자 이런 문화가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탑센터부터 매일 조회가 끝나도 그렇고 시스템이 끝나도 그렇고 이걸 외치고 끝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센터가 성공구 참자 품자 사랑하자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거,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는 멋진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람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10가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